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현대그룹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올해 이제 완성차 수송 부분 매출이 보수적으로 봐도 약 2.5에서 2.6조 원 정도 되는 전망이 되는데요. 이 수치는 이제 작년 동기 대비 이제 약 한 16%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왜냐면 이제 작년 2021년도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이제 생산의 차질이 좀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현대 기아차와의 이제 계약 갱신 등을 앞으로도 감안을 하면 올해 수송 부분 매출액이 2.6조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이제 올해는 이제 PCC 부분이 좀 이끌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제 12월 안에 이제 현대 기아차와 이제 향후 2년간 2023년 말까지 이제 완성차 해상 운송 계약이 이제 갱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기존 대비 비중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이제 PCC 부분이 이제 동사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종목들이 좀 급락하는 이유 중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주 지분이 이제 10% 정도 매각이 완료되면서 이제 오버행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1월 5일에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동사의 대주주인 이제 현대그룹 오너가죠. 정의선 정몽구 지분이 이제 10%가 매각되었음이 공시가 됐는데요. 이제 이 지분 인수자가 이제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이제 현대글로비스의 이제 장기 비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의 이제 3대 주주가 이제 사모펀드인 칼라일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단순 이제 재무적 투자자 역할보다 이제 이사회 같은 이제 경영 참여 등을 통해 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를 좀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이제 전략적 투자자의 영향을 병행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정의성 회장 같은 경우에는 칼라일 지분에 대해서는 이제 콜옵션을 좀 보유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현대글로비스만 보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지만 이제 외국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사업 투자나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회사에 좀 많이 요구를 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 그리고 앞으로 현대글로비스가 해외 기업들과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길 정도로 발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길게 좀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은 2020년도에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 어떻게 보면 지분 승계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는 지금 딱 선을 오늘은 딱 하나만 그렸습니다. 요 가격이 좀 길게 봤을 때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어찌 보면 이 상승 추세 이후에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1년 차트를 좀 보면요. 17만 5천 원대를 좀 깨지지 않는다면은 이번에도 좀 현재 지금 18만 원인데요. 17만 5천 원에서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20만 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가 18만 원부터 한 17만 5천 원 정도까지 한 2, 3% 정도 좀 모아가시길 바라고 목표가는 20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6만 원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현대글로비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